네, 타파님. 예. 예,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님 지금 방송 중인데요. 네네. 이명수.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아, 보고 있었어요? 예, 오늘 꼭 잡았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이명수 기자님, 이번에 김건희, 명품색 사건을 취재하면서, 예. 오히려 이명수 기자님이 특검을 앞두고, 네. 이 사건이 터져서, 네. 너무너무 나라를 살렸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이명수 장인수가 나라를 살렸다. 예.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아, 뭐 굳이 뭐 특검 앞두고 뭐 터뜨린 건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이거 1년 이상 지난 거기 취재가 끝난 2020년 22년 9월부터 5월부터 그렇죠. 있죠. 예.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그 영상을 받고 네. 10월 중순쯤에 이제 카톡 전체를 받고 네. 그래서 또 MBC에도 좀 시간 좀 좋고 네.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달 좀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특검 앞두고 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평가해 주시니까 네. 예, 네, 고맙죠. 예. 예, 어쨌든 이번이 제가 정치 분석가로서 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다다음 주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모든 이슈를 빨아먹는데, 네. 우리가 김건희 특검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특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명품백 때문에 특검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저 정도 아무거나 받아먹으면, 특검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보면, 김건희의 특검의 여론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낮아질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김건희 특검해야 되는 여론 분위기가 올라감으로써 국민의힘이 압박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고 장인수 기자님도 지금 뭐 아까 코로나 걸려갖고 좀 아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장인수 기자님이랑 뭐 또 준비하시는 거 있다며요? 네, 그 어제 그 장인수 기자님이 이제 어제부로 이제 방송 출연 그 요청 들어오면 다 했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뭐 더 들어와도 안 하고 다음 아이템 취재해 놓은 게 있어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대부분요. 네. 근데 장인수 기자님 주특기가 뭐냐면 어려운 거. 이게 공중파 기자들도 이게 자료 보고 그런 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어떤 그 개발 비리나 이런 거 하면 막 그런 것도 막 파헤치고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죠. 그런 거 갖다줘는 못합니다. 예. 저는요. 예. 근데 장인수 기자님은 그런 거 되게 좋아라 하시고 그런 걸 또 분석해가지고 전달력이 공부를... 뛰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어려운 거를 시청자들한테 잘 이해시켜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전달력이 그걸,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정도 이제 저기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게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것도 네. 얼마 전에 장인수 기자님이랑 좀 같이 논의했어요. 아,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근데 예, 장인수 예, 기자가 딱 듣자마자 아 이거 예. 기사감이네요. 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님은 딱 들어보면 저기 이 기자님 이거 기사돼 안 돼 딱 빨리 그 딱 보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기사 뉴스 된다. 이거 뉴스감이네요. 딱 뉴스 저희가 된다, 취재해 놓은 거 뉴스감이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님 예. 뭔지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장인수 기자님이지 여러분들 우리 이명수 기자님과 마포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탐사. 보도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곧 제가 나중에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수에게 장인수는 했더니 뭐라 그랬죠? 파트너. 이명수에게 예. 이종원은 그랬더니 물주. 제가 아, 난 실수한 줄 알았어.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고 예, 예, 예. 저는 누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아서 장인수 예. 기자가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예. 이제 새롭게 네.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 네. 우리 시사타파 팬 여러분들과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기자들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님 네. 지금 방송 출연을 사실상 안 하시고 늘 취재만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품백값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로렌 매니저님, 이명수 기자님 후원 계좌 하나만 좀 아, 띄워주시고요. 저번에 출연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응원했습니까? 예, 많이 응원했어요. 예, 응원하고 그래도 오늘 이왕 이렇게 전화로 오셨는데 이명수 기자님과 장인수 기자님의 사무실도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고 그래갖고 지금 앞으로 뭐 가구도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으면 이명수 기자 후원 계좌에다가 농협 351-1216-5889-13 거의 우리 계좌랑 비슷하네. 351-1216 5879인데 이쪽은 5889. 우리는 73인데 여기는 13. 오, 비슷하네. 그러네요. 아, 예. 실수로 이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흥신소 쓰진 않죠, 여긴. 아유, 전 그런 거할줄 모르고 좀. 그렇죠. 저희는 그냥 진짜 저희는 차 타고 다니면서 취재하지 발로 뛰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 근데 말입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네. 와, 북한에 또 제보를 받았는데, 충격적인가요? 신빙성이, 예,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야. 네. 나한테, 또 현직 기자인데, 네. 이런 거는 이명수, 저한테 형님 부르는 그 언론사 기자인데,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친구 안 해봤던 취재이기 때문에, 그 본인 그 회사에서 이거를 뭐 취재한다 하다가 하더라도, 까인 거구나. 보도가 안 되니까, 난 또, 오히려 이제 선배가 김건희 전문이니까, 이런 제보가 있는데 신빙성이 있냐?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 들은 거 있다. 네가 예. 들은 거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드리면 1월 달에 하나 또 나갈 기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이명수 기자님 오늘 혹시 저랑 방송했던 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런가요? 그때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 오셔갖고 방송했던 거 있죠? 그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명수 기자님 나라를 구했다 그러면 그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방송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강호도 촌놈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눌한 말투인데,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디 누가 출연해달라면, 난 출연할 수 있는데, 제가 출연해서 또그 방송이 저기 나쁘게 될까봐 했는데, 의외로 이게 컨셉인지 사람들이 오늘 한게 좋다고 저희 방송에 얘기하시는. 나오시는 출연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전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방송을 가면 진행자가 자기가 빛날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종원 PD는 출연자를 빛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저기 타파님은 내가 저는 언제라도 한 번도 안 뺐잖아요. 다른 데도 이번에 막 저기 출연해 달라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 왔는데 제가 다 뺐어요. 예, 다 당연하죠. 우리 빼고. 의리가 있죠. 우리 같이. 타파님은 내가 저 정책도 잘 알고 이명수 여기서 막힌다 하면 말을 또 돌려주고 그렇죠. 그런 제가 알죠. 그래서 어쨌든 새벽 4시에 와서 감자탕 먹자고 하지 마세요. 어제도 속이 안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밤길 조심하시고 혹시나 이명수 기자님 걱정된다. 저 보통 대통령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이거 저기 개국본 여기 시사타파 시청자분들, 우리가 서울의 소리 저는 소속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이제 뭐 검찰개혁이나 뭐 그런 것들 등등등 많이 집회했었는데, 옛날로 좀 다시 돌아가서 좀 집회 개국본하고 서울의 소리 뭐 등등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집회 큰 집회도 더 하고 싶고, 또 초신님이 지금 이제 김건희 집 앞에 관저 앞에서 이제 집회 철야 농성 들어갔어요. 24시간 들어갔는데 좀그 의외로 이렇게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신님 좀 응원 좀 해주시고, 뭐 지나가다가 좀 이제 개국본 또할 개국본은 또그 활동가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몸으로 움직이는 분들 많으니까 결국은 다시 단결력이 좋죠. 단결력이 좋고, 저는 저도 이제 활동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뛰어서 이게 그 시민단체들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개국본처럼 이게
경쟁력 있고 저 뭉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개국본의 시민 대표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 거. 아, 그러세요? 민주공관님이 잘하시니까 네네. 앞으로 개국본 활동도 아마 되고, 예전이 그립다는 말은 이명수 기자가 하신 말이 뭐냐면요. 갑자기 이상한 유튜버들 나타나갖고 민주주의랑 갈라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그게, 그 당시에는 뭐, 크게 싸울 일도 없었어요. 예, 그렇죠. 싸울 일도 우리가 싸울 없고, 일이 뭐가 있어요? 선 넘지 않았는데 요즘은 선을 많이 넘지 않아요, 저것들이.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좀, 저기, 한강진역 2번 출구로 가시면, 조진희 철야 농성장이 있으니까,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가서 한번, 티켓도 한번 들어주시고, 나중에 한번 대규모로 한번 하죠. 아, 그러실까요? 그거 한번 기획 좀 해주십시오, 개우프에서. 네, 여러분들 지금 이명수 기자님한테 소액이나마 후원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명수 기자님 작은 정성이지만 시민들에게 참 좋은데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디올이 아니라 저기 에르메스 백으로 한번 갖다 좀 만나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제가 비공개 영상에서 이제 좀 재밌었던 것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예. 이건 공개 안된 아, 건데. 맞아. 그 영상에 차마 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인데 이거는 공개하지 못했다. 어떤 내용이 있죠? 뭐 지금 그뭐 가래춤 그 거는 다 많이 공개됐다. 뭐그 영상은 나왔지만 이미 얘기로 다 전해졌죠. 전달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기 생수 한잔 달라 그러니까 물한잔 임금님 달라고? 물한잔 달라고 생수 그 시원한 생수 한 잔만 달라 그러니까 임건희 씨가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게 차거든요. 차게 제가 한번 댓글 보고 있는데 10초 기회 주겠습니다. 무슨 차를 목사님한테 대접했을까요? 김건희가 처음에 목사님이 물한잔 주십시오 했더니, 아, 이거 드실래요? 하면서 차를 줬는데 무슨 차였냐? 댓글 한번 적어보세요. 나 보고 있어요. 어떤 맞춘 사람이. 티였을까? 명품 차겠죠. 아, 명품차요? 보이차. 100% 보이차 아니에요? 보이차. 아닙니다. 아니, 보이차가 아니에요? 그게 보이차가 비슷한데. 지가 먹던 쌍화차입니다. 거를 준거 아니야? 쌍화차입니다, 쌍화차. 쌍화차? 아니, 쌍화차 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계란 동동 띄워갖고 다방이 생각나죠. 그 얘기하고 싶었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아니, 왜냐면, 쌍화차는 거의 뭐, 겨울에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9월달이면 마실 때가 아닌데, 손님들 쌍화차 오면, 좋아하시나 보죠. 쌍화탕이라 그랬구나, 쌍화탕. 쌍화탕 뭐 좋아하시나 보죠. 뭐 그거 갖고 우리가 뭐할건 없고. 그랬습니다. 쌍화탕을 좋아하신다. 저는 딱 그 얘기 또 보면서 아,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한 거예요. 뭐 이거는 웃자고 한 여러분들 그냥 겁니다. 김건희 씨가 무슨 다방에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고요. 김건희 씨는 쌍화탕을 좋아한다. 쌍화탕을 여러분들 자꾸 손님들 쌍화탕 오면 하면 티켓 다방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쌍화탕이 무슨 죄입니까? 김건희는 쌍화탕을 좋아한다. 요 정도. 그다음에 우리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이고 뭐 이런 멘트는 준비 안 했는데 아유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시사파 시청자 여러분들 또뭐저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장기수 기자님하고 큰 결단 해야서 이제 취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긴장했다가 장윤선 그만 사표 냈지. 이분은 그냥 그 취재 기자일 뿐이에요. 기자일 뿐이지 이 먹고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는 저랑 이명수 기자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어제 새벽에 둘이 어쩌다가 장인수가 이명수랑 이종원을 만나갖고 회사를 때려치우게 하고 야 우리 죄책감이 든다. 진짜 그 얘기했어요. 형님이 딱그 얘기하니까 막뭐 나도 이제 찔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장인수가 작년에 저랑 이명수랑 셋이 만나갖고 이거 논의했었잖아요. 7시간 녹취록 할 때. 우리를 몰랐다 그러면 장인수는 그냥 MBC에 조용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장인수가 우리를 그리고 장인수가 원래는
주변 평가를 보면 그렇게 막 그,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꼴통 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기자였는데, 요즘 보면 우리보다 더 쎄! 그래갖고, 어쩌다 장인수한테 우리가 나중에 이거 진짜 장인수 잘 돼야 되는데, 예, 그 장인수가 장인수기 잘못되면 우리가 죄책감이 든다. 어? 그렇죠. 진짜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 또 장인수 기자님이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뭐 만나다 보니까 장점이 이 제보자들 본인한테 준 제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뭐저 레거시 미디어들 저도 이게 많이 만나봤잖아요. 뭐 제보 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그쵸. 본인한테 이런 제보를 주면 끝까지 갈라 그러더라고요. 관계를 우리랑 좀 굉장히 비슷해. 네, 성격이. 그래서 진짜 제보자가 뭐 나쁘지 않은 이상은 관계를 계속 맺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장점이 있구나.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주로서, 우리 장인수 성공하는데,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타트업한 뉴스랑, 언론사 이름은 혹시 정했어요? 아직요. 그것 때문에 장력 때문에 머리 아픈 거죠. 정하면 저희가 연대를 해서라도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진짜 임영수 기자가 새벽에 저한테 맨날 가끔 전화와 갖고 저랑 둘이 만나 갖고 밥 먹고 방송 끝난 다음에 그런 어쩔 때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좀 빨리 종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명수 기자님이 저한테 온다라고 할때 제가 좀 빨리 종료를 하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취재한 얘기 서로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어제는 야 우리 때 장인수가 우리를 안 만났다고 하면 정말 MBC를 나올 일이 없었을 텐데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장인수 기자님.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저희 셋이 아마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주말에는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저랑 새로운 각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 한번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네, 끝까지 우리 동지들은 응원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이 바닥에서 의리 빼면 시체잖아요. 네. 제가 딴거 못해도 남 퍼주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아무리 저한테 배임했니, 횡령했니 그래도 돈에 관해서 나만큼 이 바닥에서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죠. 오늘 전화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